해서 모두 막 집을 짓고 사는 어릴 적 내 친구 용명상 대표님, 이사님 어디 계실까요? 네, 한 번만 일어나 주시겠어요? 우리 용명상 대표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제가 미국, 일본, 중국 등 해외 활동을 여러 나라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 여기 군위에서 공연하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. 여러분! 군위 시민 여러분! 박수와 함성 크게 보내주세요! 감사합니다. 제가 드디어 신곡이 나왔습니다. 제가 직접 작사, 작곡을 다 했고요. 심혈을 기울인 끝에 여기도 모니터가 있네. 저쪽에도 모니터가 있네. 제 신곡이 나왔습니다. 아, 제목은 바로 오빠고요. 지금 현재 오빠 챌린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이찬호 형님도 제 오빠 챌린지에 많이 참여해주시고 또 양지 누나, 은가 누나도 많이 참여해주셨는데 많이 즐겨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제 동생 민호랑도 뮤직비디오 찍었으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봐주세요. 그럼 오늘 여기서 제 신곡 오빠 무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악수로 돌아다니네. 이게 찍을 수가 있어요. 아마 할 거예요, 오빠한테. 날 불러봐, 오빠.
선생님 나와가지고 한바탕 끼고 갔죠. 아, 귀여워 죽겠어. 야! 소리 질러! 오빠 가까이에서 괜찮나요? 네. 가까이에서 반대. 여러분 노래 좋아요? 네. 막 그 그냥 그 안 돼. 아, 모르겠어요. 난 1학년 정도 전에. 네. 지금 추가 찾다. 왜요? 왜? 이쪽에 나가려고요? 아. 제가 이번 시즌 오빠랑 같이 녹음이 끝났습니다. 이제 동생하고 같이 하나 봐. 감사합니다. 원래는 제가 3-4곡 정도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2곡밖에 못하고 제가 다음 초대 가수는 제가 직접 소개를 한번